안녕하세요. 안티입니다. 오늘 조선도체 뉴스인데 이거 가짜인지 알려주세요. SBS 뉴스. 뭐 아까 뭐 게시판에서 SBS 뉴스 나왔다 뭐 그런 것들인가요? 20분쯤에 아니 뉴스 링크를 주시면 안 되나? SBS 검색을 해야 돼요? SBS 초전도체 뭐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SBS 비즈는 SBS랑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케이블 TV라고 보면 돼요. 케이블 TV. 뭐 뭐냐 신성델타 테크에 있는 거예요? 이거? 2시간 34분 07초에 50 나옵니다. 이거 다 근데 알고리즘 띄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어제 초전도체와 도시가스 LNG 관련 테마는 오르고 반도체 일부 소부장주는 내렸습니다. 초전도체 섹터는 미국 파워크에 초전도체 후보물질로 알려진 LK99에 대한 긍정적인 논문이 게재된 영향이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이게 왜요? 됐고 그 밖에 서남과 이게 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런, 그냥 특징 테마로 이런 게 게재됐다? 이게 끝인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끝입니다, 그냥.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SBS 공식도 아니고, 그냥 SBS 비즈니스 채널일 뿐인 거예요. SBS 비즈니스 채널. SBS 비즈니스 채널이 아마 유사투자 자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있냐? 없냐? SBS. SBS 미디어넷 뭐 이런 데서 그냥 해놓은 거잖아, 이거. 이거 아닌가? 그죠? 여기 SBS 비즈 나오죠? 그냥 유사투자 자문이에요, 쟤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들 유사투자 자문에서 유사투자 자문 그 업을 하는 그냥 전문가 애들이 그냥 정보 올리는 거 그걸로 하는 거지. 얘들 공식적으로 소속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바로 해드렸잖아. 다시 보여드려요? SBS 비즈였죠? 이 누르면 SBS 비즈 넣어가죠? 유사투자 자문 업자 신고 현황 조회. 그죠? SBS 미디어넷.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 저거랑 SBS랑 무슨 상관이? 얘들도 유사투자 자문이라니까요. 얘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유사투자 자문 업을 내요. 왜냐면 이런 걸 내야지만 유사투자 자문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그래 정보 서비스업을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패널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여시키는데 전문가라고 나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유사투자 자문에 근본 안 된 전문가들 되게 많아요. 근본 있는 전문가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얘들이 나와서 이희진처럼 한 달에 여러분들이 뭐 이희진이라고 칩시다. 그럼 뭐 100만원 결제한다. 이러면은 여기서 한 50% 가져가고 그 전문가 50%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얘들한테 전문가 대주는 아웃소싱 업체도 따로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 많이 와요, 여러분들. 저런 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SBS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참네, 여러분들. 순진하긴 해. 자, 한국경제TV. 와우네 소리 해야 되나? 한국경제라고 치면 이것도 나옵니다. 여기 있죠? 한국경제TV. 여러분들이 케이블에서 보시는 한국경제TV도 유사투자 자문이에요. 그죠? 와우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후광효과 때문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 전문직 뭐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본데 파트너 소개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은 상상회입니다. 상상회.